네, 이상윤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항상 기사로 제가 접하다가 함께 접하게 돼서 전화 연결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거기가 그 아틀란트죠? 지금 계신 데가요. 네, 아틀란타입니다. 저녁 8시입니다. 아이고, 예.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네. 저희 월요일마다 이제 뉴스버스의 김태현 기자가 꼭 나오시는데 오늘은 미국에서 좋은 기사를 너무나 많이 써주셨고 몇 가지 좀 여쭤보려고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활약이 아주 많은. 전에 한국일보에서 기자 생활하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예, 1994년도 입사입니다. 아이고, 오래되셨네요. 예, 그렇군요. 네, 내년이면 30년이네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저 여쭤볼 게 많은데, 일단 말씀하신 게그 언론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그 MBC 압수수색 문제를 먼저 얘기하셨던데요. 과연 미국에선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 기사를 쓰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네, 내용은? 맞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네. 언론사 압수수색을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일단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더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공권력에 의한 그런 그 자유에 대한 박탈이라든지 그 침해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수정헌법 1조에서 근거해서 만든 모양이죠. 네, 수정헌법 1조에 가장 중요한, 세계사적으로 가장 좋은 헌법이라고 불리는 이제 수정헌법 1조에 의해서 네. 그런 법률들이 제정하지 못하도록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1980년에 제정된 그 미국의 사생활 보호 법안에 입각해서 국가 권력이, 공권력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못하게 거의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 전에 이제 좀 설명해 드릴 예. 내용이 있는데요. 네. 이제 1971년도에 많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네. 내용이겠지만, 이제 스탠퍼드 대학교에 있는 신문사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압수수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이었는데, 네. 대법원에서 압수수색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예. 성향이 있던 대법원이기도 했고, 네.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정헌법 4조와 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는데 네.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고요. 예. 이 판결이 난 이후에 네. 미국 의회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선 안 되겠다고 해서 네. 수정헌법 1조에 근거해서 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법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미국 사회에서 언론사의 압수수색은 앞자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나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까지 그 법이 198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네. 지금 벌써 44년, 43년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까지 단한 건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적이 없고요. 네. 영장이 시도된 적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지만, 예.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끊임없이 정치 권력 갖고 가려고는 언론인 너무나 싫으니까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탄압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해왔을 것 같고요. 시도를. 예, 트럼프 정권 때좀 그런 시도가 있었고요. 네. 이제 불법 이민과 관련해서 네. 이민국, 불법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언론사가 있다는 식으로 이제 여론이 좀 형성되면서, 예. 국가 안보하고 관련되어 있는 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좀 그런 시도가 있었긴 했지만, 실제 압수수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1980년에 제정됐던 개인정보보호법에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단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도도 못하게 해놨는데, 네. 첫 번째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 그것도 이제 정부가 검찰에서 증명을 해야겠죠. 네. 두 번째는 개인의 생명이나 여러 가지 부상 위험이 있을 경우인데, 이 경우도 누가 무슨 살인사건과 이미 벌어진 살인사건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요. 네. 만약 당장 언론사를 압수수색하지 않을 경우, 네. 누군가 인명이 위협해질 경우, 테러리스트가 무슨 위협을 한다거나, 이런 아. 현존하는 위협이 있지 않는 한은 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아, 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법원에서도 발부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네. 시도조차 못한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상현 특파원께서 보시기에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한국의 언론 상황들 압수수색을 하고 특히 기자에게 말이죠. 기자도 압수수색을 하지 않습니까? 기자의 그 자택까지 장롱까지 다 뒤지고 뭐 10년 전 노트까지 뒤지고 MBC 기자를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건 어떻게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개인적으로 기자 같은 언론인으로서 봤을 때 좀 참담한 심정이고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좀 의아합니다. 뭐 네. 미국에서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예.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뭐 미국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불러도 좋겠지만 네. 한국에 있는 저희 한국 국민들도 표현의 자유 알 권리에 대해서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모두들 동의하실 겁니다. 네. 뭐 기자가 되기 전이었지만 1989년도 정도였나요? 네. 그 한겨레신문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아, 그랬나요? 네, 그때 서경원 의원이라고 이제 당시 네. 그 야당이었죠. 네. 방북을 했었죠. 네. 당국과 협의 없이 다 방북을 하는 바람에 그 관련된 정보를 한겨레신문에서 갖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국가보안법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압수수색을 했고요. 예. 과정에서 또 뭐 기자들도 연행하고 이런 좀 89년이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 3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예. 다른 문제도 아니고 그런 뭐 당시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면 중대한 범죄였고요. 네. 그 정권에서 보기엔 예. 뭐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는 만한 범죄였을 네.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장관 한 명의 개인 사생활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언론사 및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플러스 네. 아마 이게 잘못되고 있는 방향이 아닐까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뿐만이 아니고요. 그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 언론인 기자에 대한 자택의 압수수색 이런 사례가 전두환 때도 있었나? 저 없었던 것 같아 진짜. 예. 개인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문제고요. 예. 특히 언론이 개인을 타겟으로 이 수사가 벌어지고 이런 압력이 들어가면 네. 그 저널리스트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생존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네. 정말 그런 것을 위협하는 아주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악랄한 좀 이런 대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언론사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보호까지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미국과 견주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한국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그걸 취재했던, 진실을 보도했던 기자에 대해서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그 스마트폰까지 다, 폰까지 다 뺏겼다 그러던데 이런 예. 문제는 지금 같은 언론인으로 보셨을 때 한국의 언론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 이거는 기자들이 보도하고 취재하고 비판의 기능을 갖고 있는 언론사 개인들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까? 아 제가 만약 같은 동료였어도 위축이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취재를 하지 말라는 건가? 아니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취재는 불가능한 걸까? 네. 이런 회의도 좀 들 것 같고요. 예. 네. 정말 기자라는 직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예. 그 94년부터 언론 활동하셨다면 기자라는 게 그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젊었을 때. 언론이 되셨을 때부터 기자라는 건 뭐다? 그렇고 사회생활 뭐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특히 한글부 같은 게. 그렇습니다. 예. 뭐, 예. 뭐 족벌 언론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예. 여기 봐서는 예. 요즘 그렇게 부르지만 네. 뭐 제대로 교육을 받았고요. 예. 어떤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의식도 있었고 네. 예,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신 뛰는 네. 앞에서 예, 대신 그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죠. 네. 정의감. 뭐 지금도 많은 기자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위에 편집인이라든가 국장이라든가 부장들은 야 그거 취재하지 마 네. 피케도 네. 내 안 내보내고 막 그런 현상이 막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타나 있고 실제로. 네, 근데 저는 미국에서 보니까 예. 한국의 언론사 소유 구조라든지 그렇죠, 예. 이런 일하는 환경들이 정말 미국하고는 너무 다르다. 왜 이렇게 한국 언론들의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될까 봤더니 네.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 구조, 족벌 언론, 네. 그다음에
그런 언론 환경들이 네.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웬만한 언론사는 건설사에서 다 가져갔더라고요. 보니까 따져보니까. 네. 근데 저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예.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도 아마존 저 오너인 제프 베조스 소유입니다. 네. 네. 그 뉴욕 타임스도 족벌 언론이라고 한국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가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네. 하지만 소유와 편집이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결국 언론인들이 쟁취해낸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한국의 언론인들은 지금 너무나 구렁텅이로 그죠?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예. 닭이냐 달걀이냐 먼저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먼저 언론인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미국의 언론사항과 한국의 언론사항 비교하시면서 또 이제 압수수색 문제 또 개인 사생활 보호 법안 미국에 또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혹시 이상인 특파원께서는 아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그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중에 네. 허슬러라는 포르노 잡지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있고요. 예.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복음주의 목사님 한 분을 아주 조롱하는 기사를 계속 냈어요. 네. 결국은 근친상간을 한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죠. 이것도 결국은. 네네.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났는데 모두가 네. 다 그 허슬러가 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 또 게다가 그때 대법원장이 윌리엄 랭키스트라고 역사상 가장 유명한 보수주의 대법관 중에 한 명이었는데 네네. 의외로 허슬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이유가 공무원이나 공적인 인물은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국민의 특권이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나 공직에 나서려면 네. 그런 조롱과 풍자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위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런 무차별 소송이나 네. 이런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하는 공무원들은 네. 공직이란 게 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이상현 특파원께 저희들이 여쭤보고 싶은 게 미국의 검찰제도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검찰총장을 선거에서 선출한다, 뽑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검찰 제도하고 또 비교가 되는 겁니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고요. 많은 검사 네. 출신들이 지금 정부 요직에 들어가 있고. 자, 이런 문제를 한번 좀 비교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일단 제가 거주하는 이제 조지아주인데요. 예. 50개 주가 있는데 저는 남부 쪽에 있는 조지아주에 거주하고 네. 있습니다. 네. 조지아주에 그 159개 카운티가 있습니다. 카운티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인구가 100만 되는 카운티도 있고 한 5만 명밖에 안 되는 카운티, 네. 3천 명밖에 안 되는 카운티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그곳에 있는 검찰청장이죠. 예. 지역 검사장들을 다 주민의 선거로 선출을 합니다.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임기는 4년이고요. 아, 그래요. 네, 2년인 주도 있습니다. 아, 하지만 네. 대부분 4년이고 네. 임기 동안 이제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야 재선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도 당연히 주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국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무엇보다 그렇게 되면 네.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이 중앙정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이관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 지방정부에 있는 카운티 군수와 네. 또 카운티에 있는 쉐리프, 한국으로 치면 경찰청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보안관들과 이렇게 다 선출직으로 뽑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로 다 견제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을 네. 남용할 수도 없고요. 네. 예산권은 군수가 갖고 있고 또 수사권은 경찰청이 갖고 있는데 다 주민선거로 선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방적인 검찰의 독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선출되는 검찰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대통령이 지명하는 연방검찰도 3명이 있습니다. 아, 예. 균형을 만든 그 연방검찰. 그렇죠.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또 네. 연방법이 따로 있고 주법이 따로 있으니까. 하지만 그 연방검찰조차도 네. 그냥 일반 주에 50개 주에 하나인 연방검찰조차도 네.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의 네. 조화, 견제, 그리고 네. 지방정부와 또 지방정부 내에서의 견제. 네. 검찰권이 워낙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네. 집중되도록 놔두질 않는 거죠. 아... 그래서 한국에서는 계속 수사권과 기소권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권력에 대해서는 누군가 수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뭐 미국에도 권력형 비리는 검찰이 수사한다. 수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맞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검찰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이런 주민투표나 이런 입법부와 행정부의 완벽한 균형을 통해서 네. 통제할 수 있느냐가 저는 열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러면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그 네. 지명된 검사들이 하는 일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의 카운티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검찰권을 행사하겠네요. 무슨 뭐 당연히 그렇죠. 권력자라든가 그런 사람들 비호하고 네. 뭐 그러한 것에서 검찰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죠? 뭐 그런 네, 검찰권 행사. 주민들의 치안과 주민들의 예. 이제 여러 가지 예 뭐 안락한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이제 근무를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4년 뒤 떨어지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뉴스버스에는 쓰지 않았지만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네. 검찰권의 독립만 갖고는 되진 않고요. 아, 예. 판사도 선거를 해서 뽑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네요. 네. 네. 검찰만 독립을 시켜가지고는 사법부의 전횡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냥 치안판사, 교통판사, 그냥 경범죄 같은 걸 처리하는 판사는 주지사가 임명도 하고 네. 뭐 그냥 저 군수가 임명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런 큰 사건이나 권력형 사건을 다루는 고등법원 판사나 주 대법원 판사는 네. 모두 선거로 뽑습니다. 판검사를 같이 선거로 뽑기 때문에 네. 누구든지 변호사라면 판검사가 될 수 있고요. 봉사한다는 마음이 변호사를 해도 돈을 더 많이 벌죠. 그렇겠죠. 아. 네. 그러니까 판검사를 한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에게 무슨 비리라든지 전관 예우를 바라고 무슨 그런 일을 한다든지 하는 거는 네. 여기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경우죠. 중앙 권력이라든가 부당한 권력의 사법 권력이 종속되지 않게 딱 제도화되어 있고 장치화되어 있는 거군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네. 그것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었죠. 이 예. 미국을 건국한 사람들도 그랬고. 아. 네. 미리 예견하고 그런 장치를 다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는. 자, 그렇다 보면 우리 이상현 특파원께서 보시기에는 과거에 우리 한국에 언론 생활 하실 때 검찰도 출입하셨었나요? 혹시 경찰이나? 아, 경찰은 못해요. 경찰이잖아요. 그랬습니까? 예. 그러면 네. 이쪽 상황은 잘 아실 것 같은데, 현재의 네. 이제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이 검찰 공화국이다. 검찰 정권이야. 이런 얘기는 거의 일반화 됐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검사들이 사실상 우리 사회의 주요 요직에 장악하면서 전체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전반, 경제까지도 지금 지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비교해야 됩니까? 제가 한국의 검사 숫자를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만 네. 명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수천 명일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한 2천 명인가 3천 명이 될 거예요. 네. 네. 왜 그렇게 집중이 됐을까? 좀 많은 저 한국에서도 고민을 하시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검사들이 이제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검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네. 검사는 무오류주의다라는 말도 있고, 네. 뭐 그것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갖고 있어서 그렇다는 것도 있지만, 네. 저는 뭐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 일제 강점기 때부터 내려왔던 예. 그런 검찰에 대한 미국에서는 검사를 프로스큐러, 그러니까 프로스큐시라는 말은 네. 그냥 기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형사적인 법률에서 범죄를 입증하고 그것을 법원에 가서 입증하는 일종의 원고 측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사람을 검사라고 하는데 네. 한국에는 검찰이라는 말 자체가 예. 검사할 검자에다 살필 찰자를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예, 모든 것을 다 검사하고 살피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한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도 견제를 하지 않고 네. 검사 출신들이 정치인도 되고 네. 그다음 전관 예우도 받아서 네. 그 자기네들 간의 끈끈한 그 사법 공동체 안에서 예. 많은 이익을 보게 되고 네. 이런 것이 기득권을 계속 낳고 네. 무엇보다
견제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인 검찰과 네. 국민이 인정한 가장 최고의 자유를 갖고 있는 언론이 만약 합쳐질 경우 예. 서로 견제를 하지 못할 경우 네. 검찰 공학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바른 정치인이 없어서 지적을 하지 못하고 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그냥 넘어가게 되고 네. 결국 그렇게 돼 보면 저는 좀 우려가 드는 마음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 네. 이런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 예.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검찰과 언론의 동맹이라 그럴까요? 이게 지금 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뭐 그 전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더 노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허이. 아 예. 그럼 언론은 누가 견제해야 될까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예.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언론을 견제한다. 예. 그거는 좀 사리에도 맞지 않고. 네. 그건 너무 정말 예,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도 네. 그렇고 국민의 알 권리 위해서도 그렇죠. 좋다는 일이지만. 네. 저는 언론은 언론끼리 자정하면서 서로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3년 전에 이 조지아주에서 네. 어떤 흑인 청년이 네. 알버리라고 흑인 청년이 동네에서 조깅을 하다가 예. 백인 3명이 총에 맞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자기 동네에서 조깅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네. 범죄자로 몰아서 아. 쫓아가서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예. 근데 이 조지아주의 유일하게 대형 신문 하나 남아 있는 것이 AJC라는 신문인데 네.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그래요. 그런데 그 사건을 처음 보도한 신문이 여기 신문이 아니라 뉴욕타임스가 와서 가장 크게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전국적인 사건이 됐고요. 네. 결국은 이제 AJC도 따랐었죠. 아, 네. 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침묵의 카르텔. 한 곳에서 침묵하면 다른 곳에서 침묵하고 한국 언론사 같은 경우는. 네. 미국에서는 언론 사주가 잘못을 하더라도 다른 언론에서 다 기사를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뭐 어떤 사주가 범죄에 연루돼 있으면 서로 조용히 해주고 네. 언론인들끼리 할 거는 서로 묻어주고 맞아요. 그거는 저는 뭐 같은 언론끼리 뭐 내부 고발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겠지만 네. 언론은 언론끼리 자정하지 않으면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 됩니다. 네. 그것은 정말 제가 미국 언론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은 언론끼리 서로 자정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고 그 언론의 네. 힘을 바탕으로 네.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네. 정치 권력을 견제할 수 있어야 예. 결국은 제가 이제 저널리즘 미국 와서 처음 배우면서 들은 말이 예.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 언론의 수준과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언론의 수준이고 그 나라의 수준이다. 네. 저는 한국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국의 보수적이고 수구적이고 또 아주 그 정권 밀착적인 언론이 횡행하고 있는데 그걸 막을 길은 다른 좀 건강한 언론, 그죠? 네. 이런 생산적인 언론, 그리고 진짜 보도를 정의감이 있게 계산하는 기자들이, 그것이 결국은 이런 언론 지형을 스스로, 균형 있게 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이신 것 같네요. 이상현 특파원 말씀을 들었을 때는요. 네, 뭐, 교수님 같으신 분들이 많은 그런 쓴소리를 많이 해주시고. 아, 예. 네, 네. 두려워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좀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언론인들 제가 이쪽 생활 함께 했으니까 언론인들 많이 알거든요. 근데 요즘에 저도 제가 전화를 안 합니다. 아, 지금 너무한 것 같아 정말 해도 그냥 제가 아는 언론인들이 저도... 이제 뭐 편집인이라 이런 국장급 이상들인데 야, 제가 해도 과거에는 편기자 때 서로 친했죠 아주. 근데 지금 보면은 전화할 수가 없어요. 저도 미국에 있으니까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지. 글쎄 말이에요. 저도 예. 한국에서 같이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네. 저도 겁이 났을 것 같습니다. 예. 참,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검언 동맹이 이루어지고 검찰과 언론이 서로 간에 밀착해서 기득권 이해만 대변한다 그러면 나라가 망할 수 있다. 미국에서 그걸 느끼신 거네요. 우리 이상현 특파원께서는. 네. 만약 이렇게 견제 없이 네. 권력이 만약 썩게 되면 네. 결국 정말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아,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괜찮으세요? 지금 거의 한 밤 9시 가까이 됐겠네요, 특파원이. 아, 괜찮습니다. 네. 그 다른 기사도 많이 쓰셨잖아요. 저 한동훈의 MIT 문제, 자녀. 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사 쓰셨으니까. 아,
아, 예. 뭐, 이곳에서 이제 그 주부들이 이제 운영하는 미식 쿠폰이라는 사이트에서 네. 이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한국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라고 뭐 얘기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네. 그분들은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 저도 키워봤지만 네. 명문대 보내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뭐 예. 공부만 잘한다고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네. 한국보다 더한 스펙 싸움이거든요. 네. 미국은 특히 돈 많은 집 자녀는 기부 입학도 되고요. 네. 아버지가 하버드를 나왔으면 아들이 하버드 가는데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많으신 편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네. 한국에서 온, 여기서 공부하지도 않은 네. 한국 법무장관의 딸이 네. 좋은 대학을 갔다고 하니까 좀 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이해는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한국에서도 보도가 나왔고 네. 논란이 많았잖아요. 예.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명 운동도 하시고 한걸 제가 이제 제일 먼저 기사를 썼었고, 네. 뭐 결국은 MIT에서 문제 없다고 받아들여 주겠다고 했는데 네. 아직도 의혹은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이분들이 계속 이제 이것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주로 어떤 문제를 그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한국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네. 이제 그 논문 자체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논문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네.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정말 입시에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밝히라는 거고요. 예. 뭐 그건 이제 알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 봉사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본인이 노력해서 봉사활동을 했는지, 네. 정말 자기가 한 봉사활동만 입시에 사용했는지를 증명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공직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저는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한국의 법률에 따른 것이고 개인의 판단이긴 하겠지만,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저는 충분히 요청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도 우리 뉴스버스의 이상현 특파원이 쓰신 기사는 꼭 빠짐없이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요, 아주 이쪽 네. 시각하고 다르게 또 특히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문제 이것도 한국 언론에서는 잘못 쓰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이렇게 기사 쓰면 네. 어떤 분들은 미국에서 하는 게다 진리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네. 한국에서도 이제 미국의 좋은 점을 많이 들여가지 않습니까? 네. 저희 또 대통령께서도 미국 굉장히 좋아하시는 편이시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배워볼 수도 있다라는 또 그리고 미국이 또 그런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쪽에서는 선진국이니까 여기서 하는 것들을 그냥 구호만 외치지 말고 정말 좋은 제도, 이런 표현의 자유나 이런 건좀잘 배워서 한국 공직자들도, 언론도 정말 국민을 위해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글을 쓰는 거니까 뭐 숙미주의자나 이런 건 아유, 아닙니다. 천만에요, 저도. 천만에. 그래 왔어요. 네네. 네네. 저기, 하여튼 제가, 오늘은 이제 뉴스버스의 기사를 쓰신 내용을 갖고 저희가 한번 여쭤봤는데요. 물론 엄청나게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향후에 허락하시면은, 지금 한미 관계에 얽혀있는 문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IRA법이라든가 또 한미 동맹 문제, 각종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계속 뉴스 추적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 현지에서 나오는 뉴스들이나 또 여기 기업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기업 관계자들하고도 취재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벌써 미국 대선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선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경제 관련 문제들이 어떻게 풀릴지 굉장히 이제 앞으로 재밌는 일들, 한국으로서 봐서는 꼭 재밌지만은 않으실 것 같은데 정말 한국의 국운이 걸려 있을 수도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문제를 좀 뉴스버스는 이제 기사로 이제 생산하시는 거고 저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방송으로 좀 그런 문제를 좀 생산하셔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 뭐, 교수님이 불러주시면 제가.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자세하고 구체적인 건 우리 장원호 PD하고 한번 장원호 PD가 한번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해주셔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내용도 아주 알찼던 것 같습니다. 이상현 아, 특파원 도움이 됐다면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예, 건강하시고요. 교수님도 미국, 건강하시고. 네, 미국 생활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버스의 이상현 특파원이었습니다.